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소식 많이 들으셨을 네네.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4일서부터 오는 9일까지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파 20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파 2015에서 보여진 좀 여러 가지 트렌드들과 더불어서 좀 재밌는 기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가전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폰이 그동안 이 이파의 중심에 있었던 게 우리 좀 이색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었죠. 원래 이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철저하게 좀 가전제품 중심의 그런 전시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파 2015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과 이 스마트 가전기기들이 좀 많이 대거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가전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것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역시 받았었고요. 그래서 또 TV 변화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동안 한풀 꺾여 있었던 OLED TV가 다시 좀 극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정말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해서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중심으로 되다가 예. 다시 또 이번엔 스마트워치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 뭐 특별한 제품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이번 이파 2015에서는 예. LG, 삼성, 화웨이, 모토로라 등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이 시계랑 비슷한 형태의 원형의 스마트워치를 좀 여럿 내놨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삼성의 기어 S2였습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좀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를 선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삼성에서 스스로 개발한 타이장 기반 OS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전에 선보였던 제품보다 두께랑 크기가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보다 시계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저 시계 테두리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테두리를 좌우로 돌리는 느낌으로 만져주면 이 시계 화면이 뭐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좀 배우기 쉬우면서도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크게 받았었고요. 또 한편으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인 소니의 신형 스마트워치 웨나 같은 경우도 이번 이파에 선보였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계 본체가 아니라 시계줄에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그런 제품인데요. 줄에요? 예, 줄에 있습니다. 네. 기존 스마트워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배터리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주일 정도 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제품으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고요. LED 불빛을 통해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활동량 같은 경우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따로 없습니다. 시계는 그냥 시계인 거고요. 정말로 이 벨트의 모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스마트폰 악세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굳이 꼭 사용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 과연 이런 편견들을 좀 불식하고요. 사람들에게 아 나도 저 시계 한번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계속해서 지켜봐 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난해부터 스마트홈 관련 제품들이 네.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번 이파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전시회에 선보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당장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기보단 향후 3에서 5년, 길면 한 10년 후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홈의 어떤 개념을 선보이는 그 정도에 그쳤다라면 올해는 그런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네. 먼저 삼성이 작년에 인수한 스마트 싱스에서는 스마트홈 허브에 새로운 비전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안에 설치된 여러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다양한 연결 방식을 탑재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스마트 가전기기들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꼭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자체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또 카메라를 내장해서 감시 카메라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올해 안에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발표된 삼성의 슬립 센서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오븐도 선보였습니다. AEG에서 내놓은 프로컴 플러스 스마트 오븐이라는 제품인데요. 오븐으로 빵을 굽거나 할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븐 앞에 카메라를 내장을 해서 지금 오븐한 상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오븐까지 가지 않아도 오븐한 상태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고요. 신기하네요. 예, 또 필요하면 오븐 온도나 아니면 습도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앱으로 다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보쉬라는 회사에서는 이 비슷하게 카메라가 내장된 냉장고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을 보러 가서 깜빡했을 때 이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괜찮은데요? 그런 제품인 거죠. 네. 재밌죠? 또 와이파이에 연결된 로봇 청소기 니토의 새로운 버전도 선보였습니다.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매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청소 공간을 감지한 다음에 청소를 해주는 것이 특징인 그런 제품인데요. 이번에 장착된 와이파이나 앱을 통해서 청소기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LG에선 스마트 싱큐라는 부착형 스마트폰 센서를 내놨고요. 중국 하이얼에선 스마트폰 앱으로 세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텔리리오스 2.0 세탁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뭐 가전제품이 이제 인터넷 연결 안 되고 카메라 안 달려 있으면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렇죠. 다 이제 뭐 이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 자, 이번 이파에서는 또 OLED TV가 다시 또 새롭게 떠올랐다면서요. 예. 일단 그 한국의 LG전자를 비롯해서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하이얼, 창홍, 스카이워스까지 한중일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드디어 그 4K 해상도의 OLED TV를 선을 보였습니다. 예. LG전자는 아예 이번 이파에서 64대의 대형 OLED TV를 이용해가지고 그 공중에 미디어 월을 만들어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지금 화면 나오는 거죠. 예. 예. 지금 저기 지금 공중에 TV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이한 것은 지금 출시된 제품들이 대부분 LG 디스플레이에서 제작한 화면 패널을 탑재했다라는 겁니다. 예. 현재 이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는 곳이 LG전자 정도밖에 없고요. 거기서 OLED 패널의 양대축 중 하나인 삼성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에서는 이 대형 OLED TV 산업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 그 LG가 예상한 대로 좀 대형 OLED TV가 더 팔리게 될지 아니면 삼성이 예상한 대로 당분간 LCD TV가 더 팔리고 이렇게 계속 팔리다가 차세대 기술로 바로 이동하게 될지 그래서 어떤 회사의 판단이 맞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이파에서 이 밖에 또 주목할 네. 만한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이번 이파 2015에서는 좀 작지만 독특한 감정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에드워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요. 세탁기가 동작하는 중간에도 추가로 빨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세탁기입니다. 네. 깜빡한 양말 한짝 잊었을 때 금방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세탁기죠. 네. 또 중국 하이얼에서는 엑스레이 비전을 탑재한 스마트 냉장고를 선보였는데요. 냉장고 앞에 사람이 서면 자동으로 냉장고 안에 불이 들어오면서 냉장고 안에 그 냉장고 문이 투명하게 변해서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은 평범한 보통의 냉장고 문으로 이제 되돌아가고요. 또 에이서에서는 모듈 형식, 그러니까 블록 장난감처럼 필요한 부품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PC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외장 하드 블록을 하나만 더 사서 위에다 딱 붙이면 간단하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엄청 편리하네요. 예.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손을 보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소니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일 것 같은데요. 이 폰 같은 경우는 5.5인치 화면의 스마트폰에 무려 4K,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UHTV랑 똑같은 해상도의 화면을 집어넣은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예. 예. 이 해상도면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구별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해상도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이런 해상도가 스마트폰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왕설래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 밖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UHD 지원 블루레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이번 이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뭐 소니도 그렇고 이런 혁신 제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유럽 최대의 가전 박람회 이파 201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